아, 네, 안녕하세요. 아, 네, 안녕하세요. 어우, 가봐, 진지. 안녕하세요. 네, 이쪽으로. 아, 그럴 줄 알고 또. 아유, 안녕하세요. 아유, 잡아주세요. 어! 저기 아구! 아유, 반가워요. 제가 요즘에 되게 좀 다른 일 때문에 안 지려고 하는데 못 지나갔고. 제가 또 뭐라고 또. 아니, 모시겠더라고요. 아니, 그, 닭띠세요? 네, 닭띠. 아, 저 닭띠거든요. 아, 정말요? 네, 그럴 거예요. 빨리, 빨리. 친구처럼 편하게 좀. 아, 예, 편하게 이렇게 하고. 제가 생각할 때 우리 닭띠라. 네. 아, 그래요? 그럼 이제 제가 뭐 아까도 저번에 통화로 말씀드렸지만 제 채널이 흥하고 뭐 그런 것보다는 같이 만나서 인연이니까 이렇게까지 해야 돼요? 혈을 내밀라고 해줘야지! 혈을 어떻게 맞춥니까? 시청자 불편하실 수도 있어요. 너무하네 진짜. 제가 봤을 때 근데 고든 냄새가 와도 이거 못 마실 것 같아요. 아유 진짜! 아유 괴물이래매! 아, 괴물 절대 아니고요. 아 괴물이래매! 아! 아, 한 번만 씻게 해주세요, 한 번만. 저 갈게요. 못 마치겠어요? 인스타그램에 또 홍보하려고. 아, 지금 바로인 거예요? 아, 바로 올려야죠. 아, 무조건 바로. 어때요? 참피님, 슬레이트 한 번. 이제부터 나온 안주는 마음껏 드시고. 오호! 게임하시느라 너무 고생을 하셔서. 아, 배고파요, 진짜. 아, 저 20시간 굶었어요. 코스 요리처럼 이제 안주 하나씩 하나씩 나올 건데. 그거에 맞는 술을 딱 뽑아 먹으면 되나요? 아, 네, 정확하시네요. 각자 기회에 맞게 드시고, 이 술과 안주가 얼마나 어울리는지. 아, 그건 참피디님 전문 분야인데. 자, 준비됐나요? 어, 양손이. 죄송하긴 한데. 괜찮아. 아~ 뭐야? 야, 진짜 이렇게 해야지 손님이었는데. 어, 꽃 세우네? 꽃 세우고 왔어? 강원도 갔다 왔어? 야, 해적 다 났으니까 뭐. 잘 왔네, 잘 왔어. 야, 이거 한 접시요. 얼마에 팔 것 같아, 이 시점에? 8만 원에서 9만 원? 아, 근데 꽃이 전부가 아니, 단새우가 많았어. 우리는 또 대반 알잖아. 문제는 우리는 이걸 잘 알아서 젓갈이 일로만 간다고. 달기는 단새우가 더 달걸요? 단맛은? 아, 단맛은. 네. 여기 한 마리 다른 애가 있는 거 도화새우 같은 걸. 오, 예쁘다. 주머니가 다르죠. 독도에서 잡히는 게 얘랑 도화새우, 꽃새우, 그리고 닭새우 세 가지 잡혔죠. 네. 겨우 도화? 이거 참피디님 드릴. 참피디님 제가 까드리면 제가 먹을게요. 아, 손이 더러워가지고. 아, 안 돼, 안 돼. 안 돼. 제가 까드리, 까서 먹으면 되죠? 예. 아, 제가 저기 까서 하죠. 악플을 너무. 아니, 아니요, 아니요, 아니요. 이렇게 해서 닦았습니다. 예. 아, 저희 해적단에 들어오실 생각? 해적단에 인수를 하면 안 됩니다. 제가 먼저 먹어봐도 되죠? 아, 네. 까서 바로 먹어야 되니까. 예. 여기는 어떤 술이 어울릴까요? 개인적으로 사케류가 막 잘 어울려요. 다니까. 사케 다. 오, 너무 맛있는데요? 녹아버리는데? 사케 제가 하나 드리겠습니다. 네. 반갑다 친구. 아, 친구하기 싫으세요? 아, 나 진짜 어렸을 때 왕따였거든. 아, 그래도 친구, 친구란 말해. 나 지금 너무 감동해서 말이 안 나오는 거야. 근데 왜 왕따인지 딱 보니까 알겠죠. 네, 알 것 같아. 아, 우리 내가 제일 사랑하는 우리 은갈치 씨. 아, 어? 나 삐졌어. 이래서 왕따는 되겠지. 아, 친구는 친구고 또 우리 동생 귀엽잖아요. 아, 엄청 귀엽죠. 짠, 짠. 좋은 안주에 좋은 분들과 이렇게 술을 먹으니까 확실히 맛있네. 그래서 혼술도 좋지만 가끔은 이렇게 좋아하는 사람들끼리 만나가지고 술 한잔 먹는 게 좋지 않나. 너무 많이 준비해 주셨어. 단새우는 두 개를. 단새우는 두 점이죠. 네. 어디 아, 저 은갈치님이랑 짠 한번 하고 싶어요. 아... 단새우 짠. 단짠, 단짠. 단짠, 네. 단짠, 단짠. 짠. 짠. 진짜 맛있는데요. 이렇게 해가지고 꽃새우를 이렇게 먹는 호사를 공짜로 먹을 수 있으니까 할 수 있는 짓이죠, 이게? 이렇게 해서 꼬리를 막 우적우적 씹어먹네. 아, 꼬리까지 드세요? 응. 먹다가 뱉으면 돼. 오, 아, 이거 캐비어, 뭐야? 캐비어. 와.
야, 캐비어 5세트라 캐비어. 네. 종이 딱 세 개가 있는데 대중적으로는 네. 가장 많이. 아, 아 이거 15g에 거의 네? 얼마예요? 이거, 이거 한 입에 한 만. 이거를 어떻게 먹어야지 가장 맛있죠? 아니, 많이 먹기 전에. 그렇죠. 몇 알만 딱 눌러가지고 입천장으로 그 알을 톡톡톡 아 눌러가면서 암덕으로 백선장에다 혀를 이렇게 푸시듯이 아, 맞아요 맞아요 이렇게 해서 어 이거 먹어야 돼 아 이거 세 알에 많아 2,000원 뭐 이렇게 입천장으로 네 아니 녹진하네요 맛이 오호 약간 연어 알의 향도 나면서 괜찮네 별미네 독도새우에다가 네, 이렇게 해가지고 어 지금 약간 거의 3만원이 네, 여기 3만원어치죠 네. 호이호사 하네요 오늘 이건 좀 안 어울리는 것 같은데. 이거 내가 알죠. 이거 몸에 좋은 거 아니에요? 몸에 좋은 거 씁니다. 뭐 고객 선생님 와, 모듬이다. 아. 아, 당일 배송이. 저희 일단은 회가 왔는데 술을 한 잔씩 따라야 될 것 같아요. 네. 지금은 왜? 청아 한번 가시죠. 네, 알겠습니다. 아, 방어 한번 먹죠. 테스트로 하지. 방어 맛있어. 맛있어요? 식감이 좋아요. 저는 식감충이라서 저는 기름진 향 이런 것도 좋아하는데 아, 담백하면서 이 식감에 약간 느껴요. 참! 좀 찍어줘봐. 대기를 내 찍어줘야 하냐. 저거 찍어줘야 돼. 연어랑 캐비어는 좀 어울릴 것 같아요. 요거는 좀 어울릴 것 같아서. 오, 그런 느낌으로. 이러면서 엄청 많이. 아니, 이렇게. 저 뭐 사먹고 싶어도 비싸서 못 사먹고 싶은데. 이 친구가 비싼 거 잘 알아? 법카죠, 법카? 캐비어와 연어의 조합. 궁금하다. 아, 괜찮습니까? 이거 괜찮아요. 드셔보세요. 아까 얘는 단맛 때문에 섞였는데 얘는 뒷맛만 맞춰줘요. 처음에 연어 향하고 뒤끝에 이제 녹진한 그 캐비어 향이 나면서 갈수록 좋아지는 거 같아요. 뭐야. 아, 대박이다. 안 먹어봐도 침 보이는 엄청 준비하셨어요. 이건 어떻게 먹어야 제일 맛이? 저는 비싸가지고 이거 잘 못 시켜 먹는 거야. 오 마이 갓. 잘 왔어. 오늘 잘 왔어. 오, 직접 떨라고 일어났어. 이거 방송 영상 하나로 끝나요? 저는 이게 하나, 이게 한 편. 아, 그렇죠. 이게 완전 다른 거. 야. 해적업단의 이제 공식 칼잡이. 야. 직접 떨어서 대접을 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껍질 됐고요. 그다음에 여기 밑에 복마. 복마 배에 있는 막이란 뜻인 것 같네요. 맞아요. 중국어과 전공이거든요. 간다. 오. 역시. 허투루 배우신 게 아닌데요. 자, 이거는 어떻게 먹어야 제일 맛이? 저는 비싸가지고 이거 잘 못 시켜 먹는 분이거든요. 와사비랑 간장만 살짝. 아, 와사비랑 네, 간장만. 네, 맞습니다. 자, 아. 이렇게 해서 자 이런 식으로. 어우, 씹자마자 기름이. 제 리액션 따라하기 한번 해주세요. 샴피디 리액션 따라하기. 이렇게. 아, 나 내가 이런 느낌이야. 아니야, 저렇게 더러운 느낌 아니야. 마도로에는 무슨 술이에요? 깔끔하게 그냥 소주 왜 느끼하면 싹 날려줄 수 있는 왜 떴는지 알겠어요 왜요? 술 뭐 어울려야 해서 내 나름대로 막 고민하고 있는데 딱 얘기하면 그걸 먹고 싶어서 아, 이건 무슨 주문 거예요 갑자기? 아니 참치소주 참소주 아, 먹는 방법이 있는 겁니까? 무리수를 둔 겁니까? 이게 있는 겁니까? 아 여러분 먹을 거야 먹을 거야 아, 그래? 따라하고 싶진 않고요 가자 무리수 인정 미간이 예술로 찌푸려져 먹고 싶게 진실의 미간이거든 그니까 오! 나 원래 친구니까 오늘 이제 편하게 어떻게 너무 좋아 아 저건 또 뭐야 미치 야 이거 태어나서 이런 대접 처음 받아봐 이건 좀 뭐가 했네요 사실 석화가 술안주로 정말 좋습니다. 지금 그렇죠. 가격이 엄청 싸잖아요. 아 친구 가만히 있어봐. 아, 까드려. 여기 까드려 친구. 내가? 아, 저 까줄 거예요? 아 죄송한데 손 씻어. 이렇게 까주는 게 고맙지 않고 불편하지? 아 가만히 있어. 아이 농담입니다.
아, 예, 고맙습니다. 아, 해적단의 네. 성의입니다. 아, 해적단은 이런 식으로 주는구나. 다음에 우리 산적단으로 오시면은 제대로 육고기로 해가지고 아, 좀 해드릴게요. 자, 먹어볼게요. 저는 아까 다 먹어봤지만 제철 석화를 강추드려요. 왜냐면 가성비가 너무 좋아. 석화주 안 드셔보셨나요? 석화주가 아, 있어요? 아, 다 껍질 하나씩 준비해 주세요. 잠깐만요. 그 전에 네. 석화는 그렇게 먹는 게 아니고. 아예 아, 석자랄? 석자랄? 이렇게 초장 올려가지고 네. 젓가락으로 이렇게 쓸어 담듯이 그 표정은 안 좋다? 껍질이 들어가서 아, 껍질이... 근데 제가 말씀드리려고 그랬는데 이렇게 먹으면 껍질 씹혀요. 그니까 껍질 영원하네. 네. 이게 아. 석화 껍질로 해가지고 야, 너 너무 무드 있다. 이렇게. 아. 자, 이거 마시면. 자, 이거 마시면. 반갑다, 친구. 친구, 친구란 말해. 그때 더 좋아. 오늘부터 1일? 이런 느낌으로 먹는 거야. 짠, 짠, 짠. 마니식 안 들어와도 이 석화의 향하고 살짝 아, 느껴지면서 네. 맛있습니다. 제가 지금부터 진짜 네. 초호화 초밥을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밥. 캐비어 세로로 세 점을 그리고 초밥이라는 게 여러분들 고정관념이 있는데 초밥은 밥 위에 네타를 올린다고 생각하죠. 햄버거 밑에는 가마살 위에는 꽃새우세요. 그 다음이에요? 끝인가요? 저기에 제가 봤을 때 그 한참 물오르고 있는 방어 정도 이렇게 아... 요 정도는 가져야 아 이제 느낌 나오네. 그 다음에 이렇게 오, 일이 커져요. 요 정도까지 아 그래요? 아! 아! 요거 편집해 주세요. 자, 술을 추천해 줘서 나 한 잔만 따라. 짬뽕이니까 폭탄주를 한 잔. 술도 짬뽕으로. 네, 술도 짬뽕으로. 오, 봄베이가 있네요. 네. 와, 네. 이거 뭐야, 가글이야? 이게 봄베이입니다. 가글이래. 봄베이 살짝 깔고요, 밑장 깔고요, 살짝. 토닉워터 잠깐만 주시죠. 이 정도에다가 레몬 살짝 넣으시고요. 저는 이거 다 맛을 알기 때문에 아. 지금 생각해서 가장 잘 어울리는 거 넣어드린 거예요. 됐습니다. 아, 됐어요?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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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상 모든 녹지! 오! 와, 진짜 맛있다. 맛있어요, 진짜. 진짜 맛있다. 못 삼키겠지? 못 삼키겠는 게 아니라 삼키기 싫어. 이 술을 한번 줘요. 술 이름은 붐바스틱. 춤춰야 돼. 네. 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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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붐. 맛을 봤어요. 네. 와인인데요? 진짜 와인이야. 달아, 달고. 제가 그냥 막 탄 게 아니에요. 이거 여성분들이 마시면 여성분 무조건 좋아. 아~ 작업 줍니다. 예. 아, 작업 쳐보셨어요? 아, 아, 예, 예. 아유, 미안합니다. 아, 예, 미안해요. 아, 그게 아니라 갑자기 잘생겨 보여. 아, 예, 예. 아, 저 결혼을 했어요. 죄송합니다. 어? 오. 우리가 클라스가 있지. 해볼게. 좀 시험. 자연스럽게 나와. 이거 먹으면은 계속 들어. 와, 과메기네? 오, 저 토시랑 해초 토. 네. 저 온다 그래가지고 이렇게 많이 준비하셨는지 몰랐어요. 제가 과메기 좋아하는 것도 어떻게 아시고 이거 네. 참피님께서 좀 가이드를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일단 제일 중요한 건 두 점. 봄동이라든지 알배추. 토시랑 찍어가지고요. 마늘은 취향껏. 초파는 무조건 드셔야 돼요. 순서는 자기 마음대로입니다. 이렇게 놓고 죽이네. 이렇게 놓고. 이거는 오로지 제 취향입니다. 저는 서울 사람이기 때문에 이렇게 한 다음에 찍어줘요. 아~ 여기다 찍어주는 게 이렇게. 오, 빗줄 짱! 아~ 제 스타일입니다. 짠! 짠! 아, 소리가 맛있네, 소리가. 과메기는 원래 이 비릿비릿한 향대로 먹는 거. 아, 그래요? 네. 아, 맛있다. 해초 듬뿍 넣어가지고. 이게 식감이 해초가 정말 좋아요. 짭짤하면서. 이렇게 해서 후추장 살짝 찍어서 올리고요. 네.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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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해서 한 입 듬고 저희 과메기 쌈에 어울리는 술은 뭔지 그렇게 짠짠한 거는 무조건 막걸리에 먹습니다. 오, 어? 그러면 막걸리 샷 한번 갈까요? 네. 막걸리 한번 먹어야죠. 어, 근데 해초 대박인데요? 네. 식감이 너무 좋은데? 해초 맛있다. 네. 저는 원래 깔려서 맑은 것만 먹는데 아~ 오늘은 흔들어 먹죠. 뭐. 네. 그러니까 오늘 이렇게 여러 가지 먹어보면서 수산물이랑 어떤 술이랑 어울리는지 이렇게 먹어보는 시간이 굉장히 유익한 것 같아요. 한 번에 이걸 다 놓고 먹어볼 수 있는 기회가 없는데 우리 시청자분들이 먹는 걸 보면서 한번 드셔보셨으면 좋겠어요. 어우.
각 식재료마다 어울리는 술을 먹게 되면은 확실히 그 해산물이 부각이 된다. 와! 야, 이게 나올 줄은 몰랐네. 깜빡해. 집게 줘. 아까 빨리. 아, 저 놀랐어. 이게 어떻게 나와? 아, 냄새가. 왜요? 너무 좋지 않아요? 아, 괜찮나요? 와, 일단은 코하고 애가 나온다는 얘기는 국내산이라는 얘기예요. 아, 근데 저는 네. 약간 홍어 초보자라서. 아, 그래요? 먹으면 그 향 때문에 너무 강해서 좀 그런데 스킬이 있을지. 스킬은 일단은 막걸리 한 잔씩 따르시면은 아, 내가 술자리를 갔어. 예를 들어서 회사 초년생인데 부장님이 홍어를 좋아해. 홍어를 집을 갈 수밖에 없어. 근데 맛있게 먹어야 돼요. 그러려면은 하나씩 집으세요. 초장을 많이 찍어야 돼요. 젤리야. 초장은 요 정도는 찍으셔야 돼요. 아, 부장이 좋아해. 초장 맛 아닌가요? 그게 일단은 우리는 못 먹는 옮겨야 되잖아. 못 먹는 사람 입장이에요. 그 다음에 막걸리는 일단 한 입 무십시오. 아. 넘기면 안 돼. 머금고 계신데 어떻게 말씀을 하시죠? 저는 이제 말해야 되니까. 머금고 있죠? 그 상태에서 같이 먹으면서 그 막걸리하고 같이 씹으세요. 그렇게 드셔보십시오. 그러면 그 암모니아향이 안 납니다. 진짜 안 나요? 네, 안 나요. 진짜 안 나요. 인정? 인정. 네, 이렇게 먹으면은 조금 더 홍어에 빨리 다가갈 수 있겠죠. 근데 끝에 나는 향은 어쩔 수 없다. 아, 진짜 안 나요. 진짜 안 된다. 나 뭐? 향이 진짜 하나도 안 나는데? 처음에 그 향은 안 나죠. 냄새는 안 나죠. 네. 뒤에는 어쩔 수 없어. 그리고 요 애는 이거는 진짜 홍어 매니아들은 없어서 못 먹는 거예요. 녹진하죠, 진짜. 녹진함의 결정체. 이렇게 먹는 거예요. 어우, 맛있다. 그리고 홍어코는 이거는 정말 초심자는 절대 못 먹어요. 중수도 못 먹어요. 아, 이거 먹으면 무조건 홍어 잘 먹는 거예요. 연기인지 진짜 맛있는지 보자. 자. 어이구, 어이구. 연기야, 아니야, 연기야, 아니야, 아니야, 연기야! 버린 게 아니라 다시 먹을게요. 식감. 꼬들꼬들한 식감. 꼬들꼬들. 이거 센 게 아니에요. 그래. 진짜 센 거는 원래 코가. 이렇게 된다. 아, 바로 그냥 이렇게 돼. 제가 드릴까요? 나 한번 줘. 이렇게 드릴까요? 나 한번 도전해볼게. 좀. 아까 나 홍어에 먹었잖아. 오케이. 나 쎄? 아, 그거보다 안 쎄. 버킷 말장님. 막걸리랑 같이 드시면 그건 진짜 저, 팁이다. 그러면 함께 되고. 홍어 싫어하는 사람의 심정을 얘기할게요. 나는 이분들 홍어 좋아? 못 새끼겠어. 그래서 씹어. 씹으면 씹을수록 힘들어. 힘든데? 또 못 넘기겠어. 그럼 또 씹게 돼. 너무 힘들어. 근데 생겨야 되잖아. 생겨야 이게 끝나잖아. 못 삭히겠어. 계속 씹게 되고 계속 그 고통은 반복. 아, 잠깐만. 어? 와. 아~ 야, 이 집 잘하네. 아, 오늘 무슨 만수르 스페셜도 아니고 홍어가 나왔다 갑자기 이거 블랙타이거 세우잖아. 네. 바로 지중해로 넘어가는 거. 갑자기 목포에서 지중해로 넘어갔어. 와. 와. 아, 이거 뭡니까 이거? 이게 킹타이거 새우라고. 아니 새우가 뭐 이렇게 아니 이게 새우 머리 실하냐. 야, 여기 내장 보세요. 이게 왜 타이거 새우죠? 혹시 뭐 무늬 때문에 타이거라 그랬나? 타이거가 네. 싸움 제일 잘하잖아요. 아니 모르면 그냥 얘가 새우 중에 싸움을 아니 호랑이 줄무늬라서 그런 겁니다. 아니 나 3년 동안 회만 먹었는데 나보다 잘 알아. 아 맞다 맞다. 네, 여기 그 인어교주 해적단이시죠? 산적단이신 줄 알아가지고 제가 마리의 몇 마리 이거는 마리로 따져요. 워낙 크기 때문에. 킹짠 한 번만 하시죠. 킹짠. 여기에는 무슨 술이 어울릴까요? 야, 대본 봤구나. 여기에는 사실 이게 느끼느끼한 거잖아요. 우리 특이하게 우리 향이 진한 중국 술 한번 먹어볼까요? 아. 저게 사과 향이 나기 때문에 살짝 느끼할 수 있는 중국 술이 커버해 줄 수 있거든요. 자, 요거는 뭐죠? 가정묘. 아니 아니 연태고량 연태균향이구나. 아이고. 아니 술 이름을 얘기했더니 가정용이래. 아니 읽을 수 있는 게 가정용인데 뭐. 중국어 같은데 왜 그걸. 아 맞네. 어 껍질 잘 까진다. 와 이거 맛있네. 와 진짜 맛있다. 아 저희가 지금 느끼하고 기름진 걸 처음 먹고 있잖아요. 구이류가 처음이라 맛있을 수밖에 없네. 이 집 잘하네. 코스를 아는 거야. 처음에 여기 왜 왔나 했는데 이제 괜찮지. 아 사실 처음에 안 됐을 때 집에 가려고 했다. 아 피디님이 그 당근과 채찍을 제대로 하시네. 머리 좋아 내장 좋아하세요? 저는 내장을 더 좋아해요. 아 그래요? 저랑 똑같아. 여기 머리에 내장이 사실 기가 막힌 거거든요. 몸통 니네 먹어. 난 이것만 먹을게. 맞습니다. 이런 스타일? 저랑 같은 스타일. 이렇게 해서 와
보세요. 아, 여기에 이 녹진한 게 다 들어있거든요. 그러니까요. 살을 먹을 필요가 없어. 그것만 먹으면 돼. 아, 저는요, 밥, 예, 몸통 10개 먹을래, 대가리 2개 먹을래, 그러면 전 대가리 2개 먹어요. 그 흰타이거 새우나 블랙타이거 새우는 머리가 최고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 살은 담백한 맛이고, 저는 이 녹진. 녹진은 난 어떻게 하다가. 아, 제가 원래 쓰던 말인데, 유튜브에 그런 말 쓰는 사람이 없었나봐요. 그 유행이 돼버렸어요. 녹진 하다는 게. 트랜지스포. 아, 트랜스포머. 안 웃기냐? 여자친구 있어요? 마지막 순서로 이제 해장라면을. 우리 PD님이 저 연구 많이 하셨죠. 늘 국물로 마무리하거든요. 새우 아까 머리 나. 아, 이거. 아, 이거 늦겠다. 오. 호화 라면 아닙니까? 이거 새우 알도 따로 뽑아주셨어요. 일단 동해 바다 100m 이상 심해서 잡히는 겁니다. TMI죠. 아, 이렇게 해달라면 줘요. 갈고 달라면서. 이거 넣겠습니다. 이렇게 넣고. 무슨 맛이 나지? 와, 아니 이렇게 생겼다. 아, 누가 라면에 알을 넣어봤겠어. 아, 근데 참피디님 방송에 우리가 초대된 것 같아. 리드를 너무 잘했어. 아니. 다음에 내가 참피디님 방송 가서 헬퍼 넣는다. 네, 오세요. 우리 녹진이들한테 또 한번 당해봐야. 2,000명의 공격을 한번 받아보. 나 많이 받았어. 내 댓글 다 봤어요. 봤어요. 지금 그러면 단새우 좀 넣어볼까요? 네, 드세요. 샤브샤브 어때요? 아, 단새우 샤브샤브. 오, 단새우를 이렇게 넣어가지고 새우 하나씩만 딱 넣어주세요. 자, 원래는 그냥 이 새우 이렇게 약간 샤브샤브해서 넣는데 김과 라면은 진짜 뭐 어떤 조합이 있는지. 조미김이면 안 돼요. 네, 이렇게 먹으면 끝나는 것이죠 뭐. 아, 냄새가. 아, 왜 너무 맛있었어. 홍어를 왜? 홍어 왜? 홍어를 여기 넣으셨어요? 홍어를 넣었어요. 아, 국내 최초로 홍어라면. 되게 쬐끔 먹어. 홍어 코라면. 나 홍어를 즐기고 싶은 사람이라. 아. 어, 약간 표정 변한. 어, 조미료를 이겨? 잠깐, 저희 입가심으로 마지막으로 맥주 한 잔씩 하고. 아, 맥주 한 잔 해야죠. 받아본 것 중에 최고의 대접을 받는 그런 느낌. 당건조 노가리. 와, 죽인다 이거. 진짜 배 터질 때까지 먹었는데도 정말 끝까지 맛있는 안주 내주시네. 요거는 와사마요 소스인가요? 네, 와사비랑 마요는. 요 정도 먹으면은 바로 그 오래된 비염도 났습니다. 아, 짜증나는 게 나 별로 이거 안 좋아하는데 얘가 먹으니까 먹고 싶어져. 아, 저거 한번 따볼까요? 네, 조금씩 이렇게 해가지고. 네. 양맥으로다가. 저희가 술을 많이 먹는 컨셉보다는 다양한 안주와 다양한 술을 같이 즐겨보자는 의미이기 때문에 조금씩만 먹는 거 이해해 주시고요. 우리 저그 친구는 좀 술 좋아하는 것 같아가지고. 앞니가 없어도 먹을 수 있잖아. 아, 지금 틀리세요? 틀릴 앞니 없지 않냐? 아, 그러니까. 자, 오늘 제가 여기 와가지고 너무 대접을 받고 가가지고 저도 보답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너무 큰 대접을 받았는데 저희 스튜디오에 세 분 다 모시고 싶죠. 저희 스튜디오가 너무 좁아가지고 한 분밖에 못... 아 진짜 오실 수 있습니까? 아, 영광. 아, 제가 그래서 제가 가야 됩니다. 제가 가야 됩니다. 이걸 보는 녹지미 분들이나 우리 인어교주 해적단의 시청자분들 가장 많이 좋아요 많이 달아주신 분하고 합방을 하는 걸로. 아, 알지야, 상처 너무 받지 말고. 그래서 댓글 좀 많이 많이 달아주세요. 제가 또 영 라이브를 몇 번씩이나 보면서 예습을 해놨어요. 아, 저는. 우리 또 녹진이시죠? 네네. 녹진이세요. 얘 못 이기겠다. 아, 우리 인어교주의 잡담과 창피디님이 뭉쳐서 첫 만남인데 처음에 어색했는데 어떻게 술 한잔 하고 맛있는 거 먹다 보니까 너무 친해진 것 같아. 끝나고 또 한잔 해야죠. 막잔이지만 이제 시작 아니겠습니까? 자!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정말 이제 스튜디오에 부르시고 싶은 분 한 분을 꼽아주신다. 저 개인적으로 저는